공룡 대발이 과학 동화. 딱 좋은 날씨. 와! 씩씩한 빠름이가 좋아하는 날씨는요.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씨예요. 구름 한 점 없이 말이에요. 와! 으쨔, 으쨔. 하나, 띠! 하나, 띠! 그래야 신나게 달릴 수 있거든요. 땀이 나도 기분이 좋아지지요. 아, 딱 좋다. 개굴, 개굴. 초록이가 좋아하는 날씨는요.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흐린 날씨예요. 땅이 촉촉해지게 말이에요. 아이, 촉촉한 나뭇잎. 개굴, 개굴. 개굴, 개굴. 개굴, 개굴. 개굴, 개굴. 그래야 개굴, 개굴 노래가 잘 되거든요. 노래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. 아, 딱 좋다. 파닥파닥 파닥이가 좋아하는 날씨는요.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화창한 날씨예요. 시원한 바람이 날개를 스치게 말이에요. 그래야 활활 잘 날 수 있거든요.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 기분이 좋아지지요. 아, 딱 좋다. 우와! 예헤! 오! 부끄럼쟁이 보송이가 좋아하는 날씨는요.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눈 오는 날씨예요. 온통 하얀 세상이 되게 말이에요. 그래야 동글동글 눈사람을 만들 수 있거든요.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면 기분이 좋아지지요. 아, 딱 좋다. 와! 대발이는요.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씨도,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흐린 날씨도,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화창한 날씨도,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눈 오는 날씨도 다 좋아해요. 친구들과 놀 수 있어. 다 좋아. 딱 좋아. 개념 꿈틀. 덥고 추운 날씨. 선생님, 날씨가 뭔가요? 날씨는 덥고 춥고 흐리고 개는 등의 현상을 말해요. 기온. 날씨를 말할 때 중요한 기온은 공기의 온도지요. 기온으로 덥고 추운 정도를 알 수 있어요. 예헤! 습도.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습도라고 해요. 비 오는 날은 습도가 높고 맑은 날은 습도가 낮죠. 어? 기압.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해요. 기압이 다르기에 공기가 이동을 하고 이때 생기는 것이 바람이에요. 우와!